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다시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5월 민간 고용과 주간 실업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3대 주요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어제 시원하게 올라졌던 국내 증시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개장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현재 0.6% 낙폭으로 3,227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기관이 5천억 원 이상 좀 강한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 하락세 보이면서 984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백신 여권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보안주들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원전 관련주들도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계획을 밝히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두산중공업이 오늘 약 10년 만에 시총 10조 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반면 오늘은 여행과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엔터주 쪽이 약세 보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장중에 고점을 다시 썼고 또 오늘 금요일인 만큼 오늘은 좀 차익시험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전망은 어떨지, 매수가가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이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짜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분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오른 거에 대해서 뭐 반발적으로 나오는 매도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약세를 보이던 달러가 다시 올라왔다는 것, 이것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금리가 올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최근 3개월 동안의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하루 이제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뭐 나빠질 만한 이유는 안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다소 무뎌진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금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한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어제는 이제 한동안 약해졌던 달러가 너무 남아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남았던 달러가 오늘 이제 한 4원 가량, 5원 가량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제 오히려 조금 이제 매물들이 나오는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달러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막 5원, 6원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났었는데 현재는 뭐 4.7원 정도 상승으로 조금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아침장보다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아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세도 이제 오전보다는 뭐 크게 뭐 세진 것도 없고 조금씩 잦아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관에서 많이 팔고 있는데 기관에서 많이 팔고 있는 것도
뭐 외국인이 뭐 선물지수를 좀 많이 팔고 있는 것들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오늘 500억 정도 순매도인데 사실상 거의 반도체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좀 많이 팔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강달러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뭐 고용보고서나 뭐 연준의 뭐 ETF 매각, 회사채 매각 이제 이런 뉴스가 좀 있었지만은 사실상 시장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고용보고서가 워낙 또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회사채 이런 매각해가지고 잉여 유동성을 좀 줄인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달러가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건데 잉여 유동성을 줄이면은 이제 우리가 한참 걱정했던 뭐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우려가 좀 완화가 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중기적으로는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이고 뭔가 확실한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어제 나타났던 시장 흐름들 있죠. 어제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중기적으로 큰 흐름이 좀될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들도 그다음에 기술주들도 조금씩 빠지면 오히려 금리에 많이 무뎌졌기 때문에 금리 때문에 장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빠지면 매수세 들어오고 이렇게 좀 반복이 되면서 낙폭도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당장 뭐 오르고 뭐 내일 당장 뭐 오를까 이런 거 예상하는 것보다는 어제 이 시장에서 나타났던 이 흐름들 이게 중기적으로는 큰 추세가 될것 같으니까 어제 흐름을 힌트 삼아서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이런 관점은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고 시장 가져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이번 주에는 한 1,110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1,118원까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자, 어제 나타난 신호,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반도체주의 강세, 이 부분이 앞으로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일 수 있다라는 분석 주셨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고수의 피해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CMS 에듀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중국 산화 제한 정책 폐지 관련해서도 또 수혜 때문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리뷰 들어볼까요? 이제 10%, 한 11%도 수익이 났는데 사실 이게 추천드린 게 5월 24일 날 추천드렸습니다. 단 이제 9거래 만에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한 9거래일에 10%. 여러분, 이제, 은행에 이제 넣어놔도 요즘 같은 때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장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요? 이런 이제 질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지금같이 뭐 거의 뭐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에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박아놓으면 사실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실적은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어떤 종목들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은행 예금보다 훨씬 더 빠른 종목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9거래 만에 10%, 11% 이렇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빠르게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했을 때는 뭐 바로바로 상한가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죽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좀 이제 자제하시면 좋겠고, 오히려 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추천드렸던 날짜가 이제 요 정도 제가 동그라미 그려놨는데, 이 날짜에 이제 이 정도 가격대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올라왔다가 현재 이제 정고 인근까지 왔고 사실 이제 이 구간에서 네모칸 천호선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나오면서 한번 매물을 먹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추가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한뭐 9거래 8일 9일 만에 10%면은 만족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매매 포지션에 단기로 잡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셔도 무난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주목 같은 경우는 11선 인근, 11선을 기준으로 해서 11선이 깨지지 않으면 현재 전 고가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매포지 짧으신 분들도 한 반만 차익 실현해 보셔서 나머지 가져가시고 중기적으로 나는 좀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11선이 깨지기 전까지 한번 길게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추가 상승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선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는 부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주가 흐름 보면서 일부 매도하고 나머지는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고스피 종목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뉴스들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가지니까 지금 바로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또 있을 온라인 세미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재미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어려우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예금을 하는 거는 지금 시기 맞지 않습니다. 한 20년 전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금리가 뭐 은행에 준 예금을 적금을 들어놓으면은 뭐 5% 10% 그 이상 가는 이제 이자들 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 거의 뭐 자유 적금 통장이 뭐 0. 몇 프로 뭐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매매를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돈을 벌어도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은행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는커녕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부지기지수죠. 대부분 이제 10명 중에 뭐 한 분도 사실은 수익을 못 얻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라고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도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관 외국인들보다 정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공부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자금이 뭐 몇천 원씩 당장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공부 할 수 있는 시간 오늘 오후 4시에 같이 실전 매매하고 여러분들 종목 진단까지 더 해드리고 있으니까 남들은 또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또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 세미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 충분한 설명 기초부터 차근차근 드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면은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6월 4일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만 딱 보내주지 마시고 함께 재밌는 사연이라던가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퀴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번 종목입니다. 태로 시작하는 태땡땡땡땡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오늘 종목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오늘 종목은 이제 말씀해 좀 쉽지가 않고요. 회사 이름도 조금 유사한 것들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 접근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은요,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 가격은 4,000원대, 4,000원 후반대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비철금속이라고 업종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광물, 광산업,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석회 제조, 판매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폐기물 처리업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 이 회사가 가장 주목받는 건 석회 쪽이에요. 석회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된 테마는 있다고도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할 텐데, 종목 자체가 원래는 테마를 좀 잘 받기도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다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정별 구간은 조금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도 거래량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상승 나왔던 것까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좀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도 한번 힌트 듣고 한번 정답 맞춰보시고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벌써 오답이 재밌는 게 태진아 씨가 나 지금 웃고 있었는데, 일단 태진아 씨가 아니라 테러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광물, 광산업도 하고, 석회 제조 판매업도 하고, 산업 폐기물 처리업도 한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저는 좀 익숙하지가 않은 내용이라서 다음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오답들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체크도 좋지만은 저희가 이제 픽을 들으려면은 저희가 유튜브 아이디를 안다고 이제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태진아부터 해서 태왕 사신기 나오고 네. 태진아 칭칭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재미있는 오답들도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장도 조금 안 좋은데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종목 월요일부터 또 이제 저희 리뷰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뭐 잘 갔다고 자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좋은 종목들 매일 리뷰를 들어 다른 종목들을 리뷰 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종목들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안 다루는 종목들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도 많이 보내서 퀴즈를 풀었으면 좋겠고, 재미있는 오답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철강, 네. 건축, 환경오염 방지 업계에 석회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예전에 이제 원래 이 이름이 아니고 백광소재라는 이름이 이제 그 기업명이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광소재 그 시절에는 가추 전염병 관련주로 엮여서 많이 움직임을 주고 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잔인한 얘기지만은,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거 있으면 구덩이를 팔잖아요. 아, 네.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닐 포대를 넣습니다. 왜냐면 이제 토양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비닐 포대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돼지를, 살아있는 돼지를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은 상태에서 막 돼지들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덮는 걸 살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덮기 전에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죽으면 이제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같이 중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회가루를 뿌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종목이고, 좀 어려우시다면은, 네. 아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이제 세 글자에 대한 힌트만 좀 드릴게요. 이제 네네. 제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 김병현 선수가 이제 미국에서 볼을 던지던 시절에 별명이 이거였습니다. 영어로 두 글자. 이거를 한글로 풀면 세 글자거든요. 영어로 두 글자지만 알파벳을 네. 한글로 풀면 세 글자니까, 그 마지막 이제 벚규 형님의 약자를 마지막 세 글자에 딱 넣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아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몰라가지고 리액션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수요? 선수 성함이? 김병현 선수라고 요즘 선수요? 뭉치면 쏜다에 나오는 유니크 김이라고 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래요? 그래도 그분이 이제 찬호 형님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꽤 유명한 선수입니다. 요즘 유현진 선수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그 박찬호 선수가 있고 요즘 유현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중간에 이제 김병현 선수 사실 되게 유명한 선수고 뭐 그때 이제 이 뒤에 있는 세 글자 알파벳이 실제로는 이제 어떤 뭐 저희는 이제 법규형 이렇게 부르지만은 뭐 영어 그 미국에서는 뭐 본투 K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마지막 세 글자를 쓰기도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 투수로서 이름을 알렸지만은 역시 투수는 선발인가 봅니다. 선발 투수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도원 앵커님 마무리 네. 투수를 기억 못하는 거 보니 네. 투수 여러분들을 그 투수를 지명하시는 분은 선발 투수로 지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종목이고 네. 가운데 딱 한 글자만 여러분들이
잘 추측을 해주시면 알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많이들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치 있는 오답들도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만 모르는 것 같네요. 이제 댓글들 보니까 다들 아시는데 어쨌든 제가 모르는 힌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정을 안 하겠고 2차 힌트 때는 다른 걸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차 힌트 들어봤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이니까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69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셀트리온, 매수가 30만 원, 비중 100%입니다. 기다림에 지쳐가네요. 종목 진단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셀트리온 오늘 현재가 26만 3,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비중 100%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비중이 100%일까요? 아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물론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제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한참 핫할 때 들었던 말씀이 이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제 모더나든지 화이자라든지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이제 막상 이제 임상 들어가고 이제 상용화되기 직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우리나라도 물론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로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진짜로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종목들, 백신 종목들, 치료제 종목들은 이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이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실제로 이제 백신도 우리가 접종을 받고 있죠. 근데 아직 우리가 셀트리온에서 나오는 백신은 접종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도 많이 올라왔다.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비중 100%, 예를 들면은 내가 한 500만 원 정도 운영하고 1000만 원 정도 운영하는데 비중 100%면 해보실만 합니다. 왜냐면은, 주식을 배우시려면은 실제로 좀 잃어보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100% 사보기도 해보시고, 뭐, 포트폴리오도 짜보시고 이것저것 해보셔도 되는데, 셀트리온 하시는 분은 대부분 자금력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사시거든요. 뭐, 억 단위를 운영하시는데 100%를 셀트리온 믿고 넣으시기엔 좀 어려운, 100%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사실 30만 원 하셨다가 지금 한 10% 정도 손실 거니까 큰 손실은 아닌데 추세 자체가 사실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향 추세로 어떻게 보면 접어들었기 때문에 만약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하려면은 현재 구간에서 최소한 24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혹은 현재는 가장 뭐 돌려주면 잘 좋겠지만은 24만 원까지 와서 횡보 후에 단기 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올라오는 까지의 과정이 거쳐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좀 지루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들 여러분들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보유하실 분들은 손절가 24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루할 수 있다. 만약에 좀 빠른 매매를 원하신다면은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지고 다른 종목도 좀 괜찮은 종목도 아직 많이 있거든요. 주도 섹터 위주로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위로 좀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손절가 24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오공, 매수가 3,860원, 비중 20%입니다. 앞으로 반등이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4월 말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정도라도 반등이 좀 나온 게 좀 다행인 면이고요. 근데 딱 3,500원에 지금 빠졌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손오공이 4월 5일 날 이제 상한가를 딱 갔던 가격이 3,500원이었어요. 3,500까지 딱 올라오고 다시 내려왔는데 이 정도 흐름 잘 지켜주면은 시간 조금만 더 투자하면은 그래도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번에 올라오면은 그래도 3,500원의 비중은 조금 줄여두시고 보셔야 돼요. 이게 손절이어가지고 사실 말씀드리기 쉽지가 않은데 종목이 한번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빠지면은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내가 자리가 손절이어도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그 이후의 상승을 좀 봐야 되지 차라리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더 좋냐면요. 그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방법이 내가 3,800원에 샀으니까 나중에 3,800원 정도 올라오면은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게 아니고요. 선을 하나로 보지 마시고 선을 두 개로 보세요. 하나를 낮춰요. 낮춰 한 3,500원 정도까지 낮추고 하나를 차라리 4,200원까지 높여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평균 내면 어차피 3,800원 똑같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혹시나 올라가다 말아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한 곳에 3,800원을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위아래로 조금만 늘리면 3,500원에 조금 정리하시고 올라갔다가 올라가면 뭐 정리 잘 하시면 되시고요.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면 그 뒤에 나중에 다시 전략을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좀 기다려보셨다가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해보시고요. 그 이후는 그때 가서 다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500원대 저항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부근에서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요. 이후에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0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PM테크, 매수가 3,700원, 비중 20%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더 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듯 말 듯 하는데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현재가 3,035원인데 주가는 거의 몇 개월 동안 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제약주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약은 이런 성능이 있고 저런 성능이 있고 저한테 오히려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약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회사들도 있고 하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저희가 기억난 종목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2017년 뭐 한 4년 정도 다 들고 오셨던 종목인데 뭐 한 반토막 이상 나셨던 종목을 제가 어제 종목진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도 그만큼 기대감을 가지고 항암제들을 한참 이제 핫할 때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개발하거나 이제 뭐 주기세포 관련주들 이런 것도 많이 했었지만 결국 결과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당시 뭐 대장주였던 출라제는 뭐 지금 이미 정지까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보고 매매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좀 오래 가져가기 힘든 측면들이 있다. 물론 이제 KPN 테크가 이제 휴먼 인젠 관련된 긴급 사용 승인까지 이제 신청을 했고 휴먼 인젠의 그 약품에 대해서 국내하고 아시아 판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은 납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약이 바로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도 사실은 맞기를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시판되고 있는 약들이 사실은 뭐랄까 비교 우위에 있는 경쟁 우위에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제 약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좀 어렵다. 차단 보시면은 그럼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보셔야 되나.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되게 지루한 구간이거든요. 그렇다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20% 정도 비중이시면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방향을 잡을 때까지 지금은 방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조금 기간을 보유하시되 예를 들어서 이제 지루하다가 이제 버티다 던지고 나서 몇 달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은 내 마음속에 기간을 좀 정해놓으시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한테 한 지금 6월이니까 6월까지 혹은 7월까지 시간을 주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기간을 정해놓으셔야죠. 안 그러면 1년 끌려갈지 2년 끌려갈지 모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유 가능한 영역이다. 하지만 기간을 좀 정해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성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보유를 해도 괜찮은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보유 기한을 좀 정해놓고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ENM, 매수가 147,500원, 비중 20%입니다. 저번에 김상은 전문가님이 17만원까지 가면 반 정리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라는 말씀이 있어서 반만 정리를 했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은 좀 조정받고 있는데 나머지 반 계속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아마 저도 그때 상담 드렸을 때 어떤 선이 지금도 그어져 있네요. 17만 원인데 저도 선이 그어져 있는데 17만 원에 매도를 이제 했어야 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종목 자체가 코로나 전보다 이제 낮은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에 관심도 높아지는데 그러면 주가는 코로나 전보다 이상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도 앞서서 17만 원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17만 원에 매물대에서는 조금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자.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보면 더 갈 건데 왜 17만 원에서 조금 팔자고 했냐는 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매물이 많아서 거기 좀 올라가면은 다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빠졌다가 다시 간다는 얘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도 그때랑 지금 마찬가지로 17만 원에 매도 잘 하셨으면요. 이제는 그러면
잔량을 잘 파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위쪽 매물대에서 팔았죠. 그러면은 밑에 쪽 매물대에서 다시 사셔도 됩니다. 그 가격이 13만 5천 원 내지 15만 원이니까 오히려 좀 다시 한번 매수가 정도까지 오르면은 다시 한번 비중 늘려주고 그다음에 올라오면은 또 17만 원에서 또 다시 팔고 당분간은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랑 그다음에 17만 원이나 이 사이에서는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반복해 가면서 지금 있는 비중은 계속 유지해 가면서 혹시나 17만에 매도하고 15만 원까지 안 내려고 그대로 상승해 버렸을 경우에는 상승을 또 수익을 또 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 좀 남겨두시고요. 당분간은 15만 원, 17만 원 박스권 매매해 가면서 좀 지켜보시고 나머지 잔량은 어차피 올라올 거면 20만 원, 22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 이 종목 자체가 워낙 좀 둔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은 지금은 계속 가져가고 박스권 매매 유효한 구간이다. 좀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상단과 하단에서 매매 잘 해보시고요. 올라갈 경우에는 22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1차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고수의 픽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로 시작하는 태 땡땡땡땡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석회에 관련된 테마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거래해 보셨을 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바뀌었죠. 원래는 이제 백강 소재는 여러분들이 좀 거래를 해 보셨을 만한 종목이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새로 시작하는 다섯 글자의 종목인데 아까 이제 뭐 힌트를 제가 잘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네. 정말 이제 그 유튜브에 댓글에서 분노를 뭐 월드스리 반지가 세 개나 있는 남자인데 김병현을 모르신다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약을 좀 모를 수도 있죠. 네, 때문에 다른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 태는 드렸습니다. 한 글자는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를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영어로 세큐리티라고 하죠. 아파트에 요즘은 이제 아저씨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마다 아저씨들이 1층에서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 요즘은 뭐 이제 이것도 다 외주 인건비 든다고 다 외주 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이제 좀 이제 슬픈 얘기지만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실제로는 그런 분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줄여버리거든요. 사람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가지고 임금을 결과적으로 백으로 맞추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옛날에 어떻게 보면 아파트 1층에서 우리를 마주해 주시던 땡땡 아저씨들이 많이 좀 줄어든 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큐리티를 한글로 바꿔주시면 두 번째 세 글자, 세 번째 글자가 나오고 마지막 이제 두 글자는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네. 땡팝이라든지 뭐 땡땡 그쵸. 뭐 백신 뭐 하면 다 K를 이걸 붙인다고 해가지고 네. 이런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정부에서 발을 자꾸 얹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걸그룹 중에 러블리즈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이걸로 멤버까지 나오세요? 지금 감탄이 쳐져 나왔습니다. 녹색창에 검색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요즘 이제 그, 나이를 이제 뭐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걸그룹들이 나오면은, 옛날에는 저의 분명히 이제 옛날에 베이복스도 보고, SES도 보고, 특히 소녀시대까지만 해도, 이제 딱 걸그룹이 나오면, 이제 여자다! 라는 느낌이었으면은, 요즘에 러블리즈 이런 이제 어린 친구들이 나오면은, 아이들이다. 애들이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나옵니다. 사실 러블리즈도 요즘 걸그룹은 아니에요. 좀 데뷔한 지가 되게 됐거든요. 요즘 누가 나오나요? 네, 요즘은 또 어디 가서 스테이씨 요런 있지 요런 아 있진 압니다. 아 있지 아세요? 있진 알고 네. 있습니다. 이건 주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있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걸그룹 사실은 이제 좀 오래된 그 걸그룹마저도 사실은 러블리즈 방송에서 많이 보는데 네. 멤버들 보면은 너무 이제 어릴 때 데뷔해서 그런지 아직도 어려 보여요. 그래서 그 멤버 중에 한 명 이름이 마지막 두 글자에 들어가니까 한국어를 나타내는 알파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뭐 먹지? 오늘 금요일에 붉은 거 함께 보낼 수 있는 안주 그리고 재밌는 오답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리뷰 올 때 리뷰 보면서 배 아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힌트를 달라 이렇게 좀 부담을 드렸는데 역시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앞에 뒤에 이렇게 네 글자로 잘라봤는데 아파트 1층에서 계시는 택배도 받아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시는 땡땡 아저씨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러블리즈 멤버 그리고 한국을 나타내는 알파벳 한 글자 땡땡 땡 뭐뭐 땡 땡팝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땡 글자를 한글로 적어서 딱 보내주시면 다섯 가지 정답이 딱 완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여기까지 2차 힌트 드려봤고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참 좋은 여행 매수가 12,240원 비중 10%입니다. 수익 중인데 더 가지고 가도 될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여행주들이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많이 나셨는데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황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 여행주들의 실적이 과연 역사적으로 최고치로 갈 만큼의 뭐 실적이 좋아지겠는가? 이제 이 정도까지 보면 아직까지는 회복세고 그냥 지금 다들 여행 가고 싶으신 건 알지만은 그래도 조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아요. 또 해외는 더욱더 아직까지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주들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대감이. 근데 그 기대감의 한계가 어디까지일 거냐고 보냐면은 지금 여행주에 또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종목이 없는데 이건 가니까 여기에 또 기대하는 건데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이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은 급격하게 또 매물 빠질 거예요. 이거 어제 살짝 경험하신 어제 체험판으로 한번 경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제의 경험을 삼아서 주도업종에 갈 때는 이런 여행주들이 빠진다. 이제 이런 것들 흐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 좋은 여행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딱 지금 가격이 딱 세 번째 오는 가격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뚫은 적이 없었고 그 말은 여기에서 전고점인데 그러면 기계적으로는 여기서는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지 않나. 수익 많이 나셨잖아요. 수익 많이 나셨으니까 비중 조금 줄여두시고요. 그래도 조금 좋은 얘기도 하나 덧붙여 드리면요. 여태까지 참 좋은 여행이 이 가격까지 올라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게 기대감이라는 게 한 번씩은 푹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은 반드시 조금은 챙겨두고 봐야 나중에 배 아픈 상황 안 나오니까요. 일단 좀 챙겨두시고요. 뭐 잔량 같은 경우 15,000원까지 15,000원 밑으로 안 내려가면은 조금 더 계속 가져가 보셔서 뭐 신고가까지도 노려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역사적 전 고점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은 어느 정도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09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35,200원, 비중 58%입니다. 홀딩해야 할지 비중을 줄일지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요. 한국항공우주도 지난달 말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볼까요? 지난달 말에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면 좀 올라간 측면들도 있고 사실은 이제 미사일 종료 그 협약 종료보다는 올해 이제 초에 소위 말해서 항공 우주 테마로 한번 엮여가지고 테마주로 움직였던 적들이 있거든요. 이제 또 우리 미국의 머스크 형님께서 또 등판을 하셔가지고 그랬던 이제 민간 이제 그 우주선 이야기들도 나오고 했을 때 항공 우주 관련된 테마로 움직였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파동 3파동을 다 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정 국면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8% 비중이면 사실 좀 이 종목을 들고 가기엔 좀 많은 비중이에요. 그리고 항공 우주를 이제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아시겠죠. 이게 빠른 종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여기 이제 횡보구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들 많고 실제로도 롱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그 빠른 스피디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좀 지속적으로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도 이렇게 좋은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 실적 한번 볼까요? 최근 실적 보면은 일단 이번 1분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87%나 줄어드는 상황이고 작년 영업이익도 그 전년 19년에 비해가지고 거의 뭐 반값까지 이제 줄어든 실적이 이제 계속 증가하기보다는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테마로 엮여가지고 움직이긴 했지만은 롱텀으로 가져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그리고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종목을 내가 이제 이 종목을 들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가면 좀 배 아플 수도 있는 측면도 있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 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금 이제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상반기 내내 소외됐던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상반기에 이런 이제 한국항공우주처럼 미리 움직였던 섹터들은 조금 이제 순번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소한 좀 비중 축소는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반도체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2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리버리 매수가 12만 3천 원, 비중 15%인데요. 몇 개월째 기다리고 있는데 지루하네요. 물타기를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오늘 9만 9천 원이고 거의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 판단하신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시청자님도 그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추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추가면서 말씀드릴 건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그 다음번에는 절대 추가면서 없이 다음번에는 손절 카드만 놓고 언제 손절하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셀리버 일단 결론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거냐면은 12만 원까지만 딱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매수가 12만 3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매수 단가 그렇게 크게 안 내려도 지금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뭐 30% 40%까지 실을 건 아니고 비중 지금 15%니까 5% 정도만 지금 한 10만 원 아래에서 추가하면서 좀 해보시면요. 어제 평균 단가가 저기서 조금씩은 내려올 거니까 11만 5천 원, 11만 7천 원까지 내려올 거니까요. 그 정도로만 맞추시고 목표가로는 12만 원 내지 12만 5천 원까지 지금 딱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 있죠.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시면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 뭐 앞으로 좋을 종목들 반도체 이런 것들 사시면 되시니까 셀리버리는 만약에 추가면서 한다 그러면 지금이 좀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5% 정도 추가 매수 전략 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셀리버리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태로 시작한 다섯 가지 글자의 종목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태경 BK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종목보다 이제 유튜브 보니까 우리 김병현 선수의 우리 병현 형님의 위상에 대해서 지금 네. 계속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매수가 오늘 시초가 잡아갖고 4,780원 지금은 이제 시초가 대비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는 종목. 사실 목표가 5,200원 드렸지만은 고점 전고점은 아까 이제 CMS 애들 저희 리뷰 드린 것도 그렇지만은 고점 돌파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일단 짧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1차 목표가 정도를 잡아드린 거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튀면은 꽤 이제 그 많이 튀는 이제 소위 말해서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끼가 있는 종목이고 가격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도 많이 갈 때 조금 모멘텀을 못 받아가지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도 있지만 실적 같은 거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괜찮은 종목입니다. 의외로 이제 튼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따로 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좀 넣어놓고 하면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방법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태경 BK였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바로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9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태경 BK, 걸그룹 이야기도 많이 하시지만 이영재님도 스타입니다. 어제 제가 백신 맞는다고 방송을 못 봤더니 지인이 전화가 와서 어제 이영재님 관리받은 새신랑 같았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요즘에 어떠세요? 연예인병 괜찮으세요? 글쎄요. 요즘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제 위치에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된 게 아닌가. 이제 뭐 스스로 이제 뭐 저희가 뭐 높이지 않아도 단지 높여주시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본투 연예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즐기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마스크가 있으니까. 자, 다음 문자 볼게요. 5423번님께서는 나는 정답을 맞추는 것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그냥 초대장을 날려줬어요. 태종대 영도, 부산에서 갈매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 영도에 위치하고 있는 태종대입니다. 도원앵커님, 영재 전문가님과 상현 전문가님 새우깡 사서 세 분 손 오손도손 잡고 오세요. 이렇게 사진까지 짱 보내주셨어요. 어때요? 부산에 한번 가야 되나요? 정말 좋네요. 정말 그쵸?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웬만한데 좀 놀러 가기 좀 못해가지고 네. 부산 조금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 부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도 좋아하는 데인데
나중에 뭐 동원 앵커하고 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은 상현 저 전문가라도 같이 갈 수는 없겠죠. 혼자라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선도선은 애초에 불가능이고 최대한 같이 가게 된다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세 명이 같이 한 타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오선도선 지루하다, 뭐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몸은 한 몸이, 홀 몸이 편합니다. 네, 혼자 가세요. 자, 다음은 4758번님께서는 또 여기 30번 넘게 정답 문자를 보냈는데 제발요, 저도 선물 주세요. 너무 안타깝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 측은지심에 한번 제가 이분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30번 넘게 보냈는데 선택이 안 됐을 리가 없을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문자 보내는 게 선착순이 아닙니다. 근데 정답만 딱 보내주시면 거의 이제 선정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재밌는 이야기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답보다는 오히려 재밌는 오답이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내주시면은 충분히 뭐 당첨 가능하고 오늘 꼭 될 수 있으면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개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세 분 때문에 오전에는 아무 일도 못 한다고 이렇게 종목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저희 때문에 오전에 아무 일도 못 하신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 계속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뭐라 그럴까요? 네. 여러분 법동스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십니다. 인생 뭐가 있겠습니까? 급하게 산다고 해서 결과는 똑같고 한가하게 산다고 해서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가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편하게 네. 오전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지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재밌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네.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저희랑 아무 일 하지 마시고 방송 봐달라는 말씀이시죠. 자, 오늘도 이렇게 청자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매일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문자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알차고 즐거운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하방으로 포지션을 잡아 나갑니다. 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내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반영이 되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어제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바닥을 만들고 그래도 조금은 올라오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 하락하면서 3232선, 코스닥도 0.3% 내리면서 98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확인 보겠습니다. 네, 기관이 장중에 매도 물량을 급격하게 늘린 것이 지수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까지 매도로 이탈하게 되면서 오늘 공격성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개인이 6,100억 원의 강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공격성에 만만치가 않은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바로 보겠습니다. 여전히 개인은 시장의 강력한 매수 주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수급의 연속성이 없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1,5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 주 확인해 보시죠. 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화폐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시작에 돌입했습니다. 하반기부터 한국은행이 모의 실험을 시작을 하는데요. 디지털 화폐 개발을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나 보안 관련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또 수혜주로 부상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보안주들은 백신 여권이라는 모멘텀이 함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신고가 꽃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크루셜텍을 제외한 네 종목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특히 하는과 함께 사업자로 삼성 SDS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SDS와 함께 사업을 했던 SJ 솔루션즈 오늘 강세네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198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손을 잡고 원자력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여당에서도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정부 지원으로 원전 산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외국인의 시각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18% 오르면서 176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은 10년 만에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시세가 좋습니다. 7% 오르면서 24,35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 상당히 많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볼게요.
네, 조선주 과연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게 맞을까요? 이에 따른 긍정적인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면서 이 조선 업체들의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과 분석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 경기 민감주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 VI가 발동되면서 요란한 시세를 내뿜고 있는데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함께 붙고 있습니다. 10% 강하게 오릅니다. 오늘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11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졌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